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3개 이상 음표를 동시에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 뭐 4개, 5개, 6개,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특히 4개 이상부터는 분리해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3개 이상, 뭐 4개 있고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밑에 2개부터 연주를 하는데요. 밑에 2개부터 연주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 악곡의 전개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위에 거부터 먼저 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코드 뭐 3개 이상 4개 될 때는 분리해 가지고 연주를 하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코드가 4개 이상 되는 거, 4개 이상 되면 여러분들 바이올린 지판에서 여러분들 손가락이, 자, 엄지는 바이올린 목을 받치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가용 손가락이 4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인 상태에서 5개 이상일 경우는 또 분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보시는 악보 같은 경우는 뭐 4개 이제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6개 나오니까 6개 요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방법은 여러분 손가락이 4개이기 때문에 4개 손가락으로 연주가 가능하도록 분리해서 연주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샘플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개 주로 나오는 샘플. 네. 자, 밑에 두 개씩 먼저 하고 연주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밑이 아니라 파부터 있죠. 파를 해요. 미, 파, 솔라시. 여기도, 여기도 미, 위에서부터 연주를 하고요. 이렇게 4개 이상의 화성이 있을 경우는 곡의 형태에 따라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밑에 거, 밑에 화성부터 뭐 2개 나눠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곡 구조에 따라가지고는 위에 화성부터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경우 있고요. 다음 또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스토킹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코드는 이제 3개 이상 음표를 동시에 연주하는 거고, 연주 방법은 분리해서 나눠서 연주하면 됩니다. 요약하면은 코드 이상, 코드는 3개 이상 음표를 동시에 연주하고, 음표를 분리해서 연주한다입니다.